안녕하세요. YBN 멜리사 쌤입니다. 나의 학원은 스페셜하다의 주제 세 번째 영상은 바로 학부모 상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초등학원은 학생과 프로그램 관리 외에 학부모님과의 관계도 매우 중요한데요. 초등영어학원은 학부모님들의 의견에 따라 학원 등록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학부모 관리도 매우 중요합니다. 초등영어 선생님들 정말 신경 쓸 게 많죠.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스마트하게 학부모 관리를 해야 하는지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초등학생들의 학원은 학부모님 의견이 많이 반영되는데요. 중등부 학원은 대부분 학생들 성적이 잘 나오면 좋은 학원이다 말하는 반면 초등학원의 선택 기준은 정말 다양합니다. 입소문이 많이 난 학원, 집과 가까워서 서툴이 있어서 정말 다양한 이유로 학원을 선택하는데요. 이유가 어쨌든 정말 중요한 건 일단 입학 상담 후에 학생을 꼭 등록시키고 퇴원 없이 학원에 잘 적응하게 다니는 것이 중요합니다. 퇴원을 막는 방법은 뭘까요? 다양한 이유 중에서 저는 그 중에서도 학부모님과의 상담, 언제 어떻게 하는지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학부모 상담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학부모 상담은 학부모와 선생님 혹은 원장님과의 신뢰를 구축하는 시간입니다. 이 부분이 학생 지도에도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되죠. 상담은 신규 상담, 유성 상담, 방문 상담 등 다양한 상담이 있을 텐데요. 신규 상담은 예약제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학생을 가르치는 시간에 상담하는 것은 당연히 안 되는 거잖아요. 미리 예약을 받아 신규 상담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부분 오전에 많이 하시죠. 만약 레벨 테스트가 있다면 수업 전 시간에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상담 전에는 미리 학생의 백그라운드를 듣고 레벨 테스트를 진행하는 것이 훨씬 테스트하기 편하실 건데요. 공부한 교재, 학습한 기간 등을 미리 파악하시면 테스트하는 데 도움이 되십니다. 재학생 상담은 구체적으로 진행하시는 게 좋은데요. 일반적인 내용을 말씀하시면 학부모님들은 형식적이라고 생각을 하시겠죠. 상담을 할 때는 반드시 학생의 장점이나 잘하는 것을 먼저 말씀하신 후에 학생의 부족한 점이나 개선점을 말씀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누구라도 단점을 먼저 들으면 기분이 안 좋아지잖아요. 학생들의 문제점을 이야기할 때도 문제점을 늘어놓기보다는 가정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주시는 게 좋고요. 학원에서는 어떻게 지도하겠다는 솔루션을 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상담 매뉴얼이라든지 상담 일지를 미리 작성하시면 좋은데요. 언제든지 어떤 강사가 상담하더라도 똑같은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상담 매뉴얼이 중요합니다. 평소에 학생에 대한 장점과 단점을 메모하셔서 일지로 만들어 놓으면 편하게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학부모 상담에 대한 플로어를 한번 얘기해 볼까요? 상담하기 전 학부모님도 선생님도 편안한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합니다. 한 분이라도 긴장을 하게 되면 본인이 원치 않은 말이 튀어나올 수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따뜻한 커피나 차를 준비해드리고 편안한 분위기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중요하죠. 또한 평소에 학생이 잘하는 거, 어려워하는 거, 개선 발전이 필요한 것들은 미리 알고 계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모른다면 상담을 하시면서 자연스럽게 누구누구는 집에서 어떤 것을 좋아하고 잘하는지 한번 물어보시고 꼭 메모하셨다가 다음 상담에서는 학원에서는 이 부분이 잘한다, 이 부분이 좋다라고 말씀하시면 학부모님도 우리의 아이에 대해서 아, 기억하고 계시구나,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시겠죠. 기억하세요. 장점을 먼저 언급해야 되는 거. 학습적인 부분에 대해서 장점이 설령 없다고 하더라도 인사를 잘한다는 등 꼭 한두 가지는 언급하신 후에 개선점에 대해서 논의하고 학원과 가정에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우리 학생이 발전하고 잘할 수 있다는 희망을 주시고 선생님이 그 부분에 꼭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부분을 강조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저희도 돌아서면 잊어먹잖아요. 모든 대화의 중요 포인트는 평소에 꼭 메모하셔야 상담서 당황하지 않으니까 학생별로 상담일지 만들어 놓는 거 꼭 추천드립니다. 사실 저는 대면 상담보다 더 어려운 게 전화 상담이더라고요. 전화 상담은 어조와 내용을 통해서만 전달되기 때문에 설득되기 힘들 때가 많습니다. 전화 상담 시에는 반드시 밝은 목소리 한 톤 정도 업하시면 좋겠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대면 상담과 똑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학원 운영의 핵심 포인트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담 전에 상담일지를 작성하는 것이 도움이 많이 되는데요. 저는 매일매일 학생들의 장점, 특이사항을 한 줄 정도 정리해서 읽으면서 상담하니까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대부분 신규 학생 모집이 고민되시는 분들은 학부모님들을 최대한 활용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다양한 간담회나 설명회를 통해서 학부모님들과 친밀감을 유지해 놓으면 신규 모집이나 다음번 설명회, 이벤트 하실 때 도움이 많이 받으실 겁니다. 저는 학원에서 수업을 할 때 방학을 잘 활용했던 것 같아요. 방학 특강을 활용해서 다양한 수업을 오픈했었는데요. 예를 들어 문법 강화반도 좋지만 스피킹 도전반이나 예비 초등학교 파닉스 반 등을 개설했더니 반응이 좋았었어요. 다른 학원과 차별되는 스페셜반을 오픈하는 것도 마케팅 면에서 아주 좋으니 주변 시장조사 많이 해보시는 거 어떨까요? 또 하나의 차별화 중 제가 했던 거는 중등과 다르게 초등은 보여주는 숙제, 엄마한테 확인받는 숙제를 많이 내줬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엄마 앞에서 읽어보고 사인받기라든지 엄마한테 영어로 질문하고 답을 영어로 적어오는 등의 숙제들을 많이 내줬었어요. 처음에는 학생들도 엄마들도 모두 쑥스러워하셨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엄마도 학생도 모두 좋아하고 엄마들이 다른 어머님들한테 자랑도 하시더라고요.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요즘 학원에 가보면 너무 카페 같고 인테리어를 잘 해놓으시는 원장님들이 많더라고요. 새로 인테리어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영어학원은 영어학원스럽게 꾸미는 것이 제일 좋더라고요. 로비에 A4 박스가 있는 것보다 학생들의 라이팅이 붙여있는 것이 더 좋겠죠. 아이들과 찍은 사진이나 작품들을 게시하고 게시물은 적어도 6개월에 한 번씩 바꿔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학부모님들과 상담 진행하는 거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초등학원은 수업 외에 정말 관리를 해야 될 게 너무 많습니다. 노력한 만큼 결실도 크니까 명심하세요. 초등학원에 성공하는 지름길은 첫째도 둘째도 관리입니다. 저희 올해도 학생, 학부모, 학원 관리 잘 하셔서 성공하는 스페셜한 학원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날게요.